10시 35분. 아까 경사길 마치고 능선으로 올라온 뒤에 다시 또 이렇게 또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한분더 만났는데 여쭤보니까 여기 포대능선 올라가는데 또 가파른데 한곳더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. 지수로 봐서는 그런 데는 없어 보이는데. 자, 하여간 여기 올라오니까 도봉산의 주요 봉우리들이 이제 쫙 펼쳐집니다. 저 이제 정 가운데 있는 제일 높은 게 자원봉일 테고, 맨 왼쪽에 있는 게 선인봉일 테고, 가운데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네요. 저기 뒤에 저 철책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데, 저희가 아마 이제 사람들이 가는 신선대일 테고, 이거 이제, 저기 저큰 사찰이 이제 망월사가 아닌가, 망월사겠죠? 저렇게 큰 규모인데, 여기서 오봉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말하자면 그 삼각산으로 말하자면 이제 백운대랑 있는데 그 일대인데, 아, 절 크다. 여기서 보니까 하여간 뭐 도봉산도 백운대, 아, 저 북한산과 다른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네요. 당분간 이제 제가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도봉산 되겠습니다.